해병 특검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권 행사할 뜻을 피력한 거예요. 그렇죠. 명확히 했죠. 예. 그거는. 그럼 다음 예. 주에 뭐 거부권 행사할까요? 14일이 지금 예. 유력하다고 하죠. 14일이 아마 대통령이 참석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가 아, 있는 모양인데 예. 그날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2일 날이니까 17일 전까지는 해야 결정을 해야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14일, 15일이 스승의 날 겸 3월 네. 초파일인데 그 직전에 네. 그냥 거부권을 행사를 하시고 근데 시기적으로는 안 좋네요. 자, 그러고 보니까 예, 그리고 아니,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초파일 행사 또 가실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네. 굉장히 그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네. 지금 저 공수처 수사 내용이 시중에 거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진술들이 나온 걸로 저는 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보수 진보 언론이 할 것 없이 집단 오보를 내보냈는데 네. 예를 들면은 김계환 사령관이 5월 4일 날 소환됐잖아요. 네. 그랬는데 언론 기사는 이튿날 저 대통령의 경로와 외압서를 부인한 걸로 기사가 나갔거든요. 네. 이 기사가 사실입니까? 당연히 재판에서 부인했으니까 공수처 수사에서도 부인했었겠지 하고 썼지 기사를. 네. 그런데 변호인도 안 들어갔잖아요. 변호인 없죠. 예, 혼자 들어갔죠. 예, 예. 제가 좀 취재는 했어요. 네. 김계환 사령관을 직접? 아니 내가 누구라고는 내가 안 하는데 내가 팩트만 말씀드릴게. 네, 팩트만. 대통령 경로 외압설에 대한 묵비권 행사했답니다. 네, 아 김계환이 네. 김계환 사령관이 여기 단독이네. 아니 묵비권? 다른 유튜브에 가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아 묵비권 어. 행사. 어, 네. 묵비권 행사였어요. 그리고 5일 날 재소환 일정은 5일 당일 날 김계환 사령관이 저기 사정을 들면서 취소했습니다. 네, 원래 취소. 그 전날 네, 합의됐던 네, 거예요. 네, 네. 지금 김계환 사령관이 반은 무너졌다고.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위증한 내용들 있잖아요. 네. 그걸 공수처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포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부분을 언론이 전혀 캐치를 못하고 엉뚱한 기사들 다 내보냈다고. 그다음에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기는 이틀 조사받았거든요. 네. 장시간. 그런데 네. 거기서 나온 진술을 상당히 확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공수처의 움직임이 민정수석을 신설하는데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봐요. 저기 그 저 특히 그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공수처 출석 이후에 네. 민정수석 신설 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교체가 이어진 겁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시원 공직비서관과 유재원 법무관리관의 그 소통 문제는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은 크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뭐가 더 있다고? 어떤 게 그래서 긴 거.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네, 네. 근데 빙산의 일각이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 군 사법 정책을 토론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보고서도 거고. 냈고. 그게 아니라는 거고. 아니 박정훈 대령 사건이 저 최상병 사건이 군 사법 정책에서 벌어지는 일은 맞아. 네. 내가 그건 얘기했잖아. 저번에 네. 술 먹고 후배 한 대 때려놓고 경찰에 가서 나는 교육을 시켰을 뿐이다. 다는 얘기를 안 하고 예.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후배 교육엔 맞잖아. 예. 그러니까 군 사법 라인에서 벌어진 일은 맞잖아 이게. 예. 그 사법 정책이고 제도가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그래서 네. 내가 그 이유는 내가 다음 시간에 저 얘기를 해줄 건데 이게 지금 김계환 유재은이 의외로 그 파장이 네.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공수처가 4개 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담당이 4부거든. 그런데 지금 처장이 공석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재할 일이 많아요. 처에서. 저기 뭐 검사 뭐 증원에 지원해 주는 문제, 행정적 지원 문제, 뭐 또 긴급히 예산을 지원할 문제 이런 것들이 수사를 하다 보면 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근데 지금까지 검사 지원 요청, 뭐 행정 지원 요청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단은 일부장이 지금 대행을 하면서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결제 안 해졌다는. 공수처에서? 하나도. 사부장이 하는 거. 그래가지고 사부에다가. 일부장이 예. 지금 사 사부가 엄청나게 열악한 가운데 온갖 압력을 다 받고 지금 힘을 내고 있다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앞장서 진상규명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국방장관한테 질책했다는 거잖아요. 엄중하게 조사하라고 내가 네. 지시했다. 네. 뭐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뭐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왜 9개월이 넘도록 경북 경찰청은 수사를 진척을 못 시키며 그 다음에 엉뚱하게 수사하던 당사자는 왜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아니 참 어제 그 얘기 듣는 순간 내가 참 슬픔이 밀려오는데 네. 이러는데 공수처마저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사부가 왕따당하다시피 저 내에서 어렵게 어렵게 가는데 이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열심히 해요. 잘하고 있고 네. 그러지만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를 보면 참혹하죠. 그 예상을 해보면 네.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은 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경찰에 이첩 하기로 한 네. 예. 했고 뭐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그냥 갑자기 한 하루 이틀 만에 확 일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한 고리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벼랑간 뭐 벌떼같이 막 여기저기서 전화 갖고 뭐 네. 이래라 저래라 한 그렇죠. 거니까 네. 이 실행을 한 사람도 영문도 모르고 당했단 말이죠. 네, 그냥 네, 따라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굳이 이게 본인의 관여 정도를 숨기려고 할 별로 동기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법무관리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나 네. 어쩌면 이종섭 전 장관도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난 예. 전폭적으로 공감인데 네. 실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실제 얘기는 실제로 그런 일이 공수처에서 일어났고 조사받을 때.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이. 아니 이종섭은 빼고 예. 거기는 아직 제대로 된 소환은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예, 예. 앞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요런 수사의 정점에 예. 이종섭 장관이 있어요. 그런데 예. 이종섭 장관마저도 다 하는 게 아니야. 대통령실에서 직접 통제하는 그렇죠. 정황이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떼내고 민정수석 서둘러 임명해가지고 민심 청취를 듣겠다 이런 해괴한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뭐. 대통령이 뭐 민심은 법치의 주체가 청취해야 된다는데 그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이 얘기는 뭔 소리냐 하면은 법 인간의 공포 욕망 이 저 집단에 이런 어떤 그 심성이라는 것은 네. 법치니 정의니 이런 문제의 어떤 그 개념적인 전제 없이 들어야 네. 그게 진짜 민심이라는 거고 저런 게 바로 민심의 장벽이라고 네.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개장사 불러서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듣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요. 개장사가 개에 대해 잘하니까 동물복지 정책을 개장사한테 듣자 이 얘기거든. 네. 그런데 그게 맞는 선택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안 내가 그 사람이 개라는 게 아니라 네. 개장수라는 네. 게 아니라. 하여간 네. 비유가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렇게 조금 더 고급진 네.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 네, 중요해요. 고급진 단어. 우리 그런 거 고파요. 예. 이른바 여러 사람이 관련된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을 이야기 안 하고 은폐하고 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단단하게 비밀을 유지하려면 거기에 관여된 사람도 미리 사전 모의도 하고 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왜 이 범행에 가담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하면 네. 끝까지 자기 보호를 위해서도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그리고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같이 향유하는 예. 공유하는 예.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죠. 네. 근데 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갑자기 전화 받고 야 이렇게 해 해서 막 부지런히 움직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라니까 했단 말이에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위에서 전화해서 난리 치니까 찾아오라고 하고 하니까 그냥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이후에 아 이게 일이 이렇게 돌아갔구나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